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아마 그 원목 그 작은 사이즈 A세트를 주문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패키지가 왔을 거예요. 우체국 택배로 아마 왔을 건데요. 이 안에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 게 모두 들어있습니다. 다 열어보시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건데요. 하나씩 꺼내 볼게요. 종이봉투에 넣어져 있는 게 이게 알뿌리 혼합종이 섞여져 있어요. 알뿌리 혼합종이 섞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예 상토입니다. 원예 상토가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까만색 자갈이에요. 까만색 자갈도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원목 상자랑 식물이 요 안에 이렇게 담겨져서 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박스 잠깐 치워볼게요.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식물들을 좀 꺼내보세요. 이렇게 꺼내보시면 이게 지금 꽃배추예요. 꽃배추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지라고 하는 식물이죠. 펜지가 흰색하고 제가 진한 자주색을 넣어드렸고요. 꽃배추는 분홍색을 약간 핑크빛이 나는 색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그냥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구매하신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목 상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뒤에 이렇게 받침도 넣어드렸어요. 물 빠짐이 조금 더 원활하라고 지금 넣어드린 상태고요. 물구멍 두 개 내드렸는데요. 특별히 안 막으셔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심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까만 자갈을 먼저 이렇게 드시고요. 밑에다가 이거 전부 다 쓰시면 안 돼요. 위에다 살짝 또 뿌려주는 용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쓰시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만 남겨주세요. 한 3분의 1 정도 남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 밑에다가 보이시나요? 요 정도로 다 깔았을 때 그냥 이렇게 살짝 밑에만 깔아주시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이 조금 더 원활하게 빠지고 물이 그 채워져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갈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이 정도 살짝 깔릴 정도로 하셨다면 이제는 원예 상토를 꺼내셔가지고요. 원예 상토를 이것도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한 1, 2cm 덮일 정도로만 해주셔야 저희가 식물을 심는 게 가능해지시니까요. 이렇게 1, 2cm 될 정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렇게 덮어줬고요. 이 안에 저희가 이거 한번 펼쳐볼게요. 종류별로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수선화 종류예요. 이거는 튤립 종류고요. 튤립이 두 종이 들어가 있죠. 튤립 자세한 그 식물 리스트는 여기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요, 튤립이 여기 셜리라고 하는 튤립이 들어갔어요. 셜리라고 하는 튤립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생긴 셜리라는 튤립이고요. 요거는 지금 보신 대로 나르시수스예요. 그란디폴륨. 그리고 요거가 지금 요거가 히아신스 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크로커스 종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크로커스랑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알리움이에요. 알리움도 세 개씩을 해서 같은 종류가 세 개씩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요거는 시기별로 예를 들면 2월 말부터 5월이 될 때까지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한꺼번에 얘가 다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키가 큰 굵기가 제일 굵은 그 식물을 가장 아래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중점을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튤립을 사이에 좀 넣어드릴게요. 히아신스 이렇게 사이에다가 서로 구근은 서로 부딪히지는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위에 제가 살짝 이거를 뿌려보겠습니다. 약간 이거를 식물 라자냐 화분이라고 그래요. 라자냐라는 음식 아시죠? 이탈리아 요리. 그 요리처럼 켜켜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그 방식을 저희가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라자냐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다시 요렇게 요건 튤립입니다. 튤립 요렇게 넣어 놓을게요. 요거는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거는 요거는 왜 제가 넣어 드렸냐면은요, 이 원목 화분을 봄이 될 때까지 이 애가 다 올라올 때까지 너무 밋밋하게 계속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조금 이 화분을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살짝만 뿌려줄게요. 살짝만 뿌려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펜지예요. 펜지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펜지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꽃배추입니다. 꽃배추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지인데요. 펜지랑 사이사이 그냥 교차해 볼까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심으세요. 이렇게 하고 배합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뭘 먼저 오고 뭘 겹쳐 심고 이런 종류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살짝 이제 원의 상태로 살짝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식물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알뿌리 식물들 있잖아요. 지금 알리움도 있고 크로코스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알뿌리 식물들은 겉표면에 살짝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거 살짝 피해가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장 그리고 이 뿌리 속 안에다가 넣어도 뿌리 살짝 겹쳐지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 뚫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요게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원예상토를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덮어주신다 그랬지. 좀 뿌려주는 게 아니라 덮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흙이 약간 그 좀 사방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문지나 뭐 이렇게 까시는 거 좀 깔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아무래도 흘러내려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흙의 높이가요, 알뿌리만 안 보이게 살짝 덮었어요. 그 작은 알뿌리는요, 이 지면선상에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이렇게 털어주시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이거를 꾹꾹꾹꾹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분보다는 이 원예상토의 높이가 더 높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꿔주실 정도로 거의 살짝 아래가 될 수 있어요. 물 주면 당연히 쭈르륵 내려가겠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주는 거는요, 이 식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물이 마르지 않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베란다 정도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베란다가 없어서 거실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창가 바로 옆에다 두셔서 찬바람이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심어놓은 알뿌리는 다 겨울추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겨울 동안을 안 보내도 겨울추위 경험을 하지 않아도 잘 피어날 거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 펜지나 꽃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 추위 바람을 조금 쐬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아니라면 창가 바로 옆에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 곳, 햇볕이 있는 곳에 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남겨놨던 검은 자갈이 있어요. 이 검은 자갈을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멀칭 효과예요. 멀칭은 왜 하냐면 사실 이게 이제 화분이기 때문에 멀칭을 그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해주면 물 줄 때 원예상토가 이제 패이는 증상이 있어요. 물에 의해서. 그래서 그 증상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아까 남겨두었던 마지막 자갈을 이런 식으로 원예상토 위를 메꿔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들 흙도 좀 덜 보이고요. 그리고 물 주었을 때 흘러내리거나 패이는 증상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 주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물 주는 요령은
이 전체 꽃을 막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주시는 듯이 하지 말고요. 흙만 적시는 정도를 해주시고 이 식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계셔주시면 내년 2월 말에서 2월 말부터 뭔가 색상이 돋아오르는 게 슈팅이라고 그러죠. 잎이 돋아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그리고 햇볕은 지속적으로 주셔야 되고 잎이 올라온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식물들이 있든 없든 계속 주셔야 되고요. 이 식물들은 제 짐작에는 그 시기까지도 계속 살아있기는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조건이라면. 그러면 얘랑 그 식물을 같이 키우셔도 되고 다른 식물 이게 너무 초라해졌다 하면 잘라주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먼저 올라오는 식물 감상하셔서 5월까지 이 원목 화분 활용하시고요.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는 이 원목 화분 그대로 남겨두셨다가 다른 식물을 심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원목 화분 사셨던 분들과 다르게 지금 이제 큰 원목 화분을 사신 분들 패키지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착을 했을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펼쳐 보면 아까 구성이 작은 원목 화분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는 요 종이로 된 화분 요게 지금 알뿌리가 이렇게 혼합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 종류의 알뿌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세 개씩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인 상토예요. 원인 상토는 작은 거는 한 봉지였지만 여기 좀 많이 필요해서 두 봉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살짝 깔아줄 자갈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꽃배추 요거 마찬가지로 제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래 그냥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넣어드리는 거라서 혹시 손상이 있더라도 그냥 감안하시고 심으실 수 있으면 심으세요. 꽃배추 3개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렸고 그리고 요 그 짜주 진한 짜주색하고 흰색 펜지도 3개를 넣어드렸습니다. 다 일단 꺼내셔야 돼요. 꺼내시고요. 요거 이제 꺼내보시면 요 화분 요거 꺼내실 때 뭐 박스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꺼내보시면 이렇게 원목 화분이 큰 사이즈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다리 만드시는데 좀 공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제가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보면은 여기 그 원예 그 배수구멍이 있어요. 배수구멍이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막는 망이나 이런 거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요 자갈을 사용할 거라서요. 자갈을 이 밑에다가 물이 좀 더 빠지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4분의 1은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부을게요. 이쪽에 한 손에 이렇게 잡으니까 한 4분의 1 되네요. 요거는 남기고 요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시면 이렇게 이 정도 깔아주시면 돼요. 그냥 살짝 그 바닥을 살짝 덮는다 이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한 봉지는 거의 대부분을 밑에다 깔으셔야 돼요. 원예상토 한 봉지인데요. 한 봉지는 그냥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넣으셔서 요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보세요. 알뿌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뿌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히아신스 알뿌리예요. 이게 원래는 그냥 가닥가닥 다 하나씩이라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를 하나로 제가 그냥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개 적당한 부위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남은 원예상토를 살짝 이렇게 돼서 옆에를 살짝 더 돋을게요. 돋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요거는 튤립 알뿌리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요렇게 튤립 알뿌리를 3개 요렇게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종의 튤립이에요. 튤립은 거의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요 3개는 요 3개에서 6개가 되겠죠. 6개는 거의
요렇게 요렇게 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를 또 살짝 덮어줄게요. 이게 앞에 작은 원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목 이렇게 화분 라자냐 화분이라고 해요. 층층 켜켜로 심어서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가 이렇게 알풀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튜브 방식으로 약간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고구마처럼 생긴 방식인데 네덜란드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완전한 구근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수선화예요. 수선화 알뿌리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나무 원인 상토를 넣어주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가 가운데 이렇게 오도록 하고 살짝 포개주는 느낌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저는 약간 삼각형으로 놔볼게요. 이렇게 돼서 삼각형으로 벌리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일단은 알뿌리는 살짝 덮일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고요. 방금 전에 물을 줘가지고 물이 흥건하긴 한데요. 갈 때는 물, 저기, 상품 산 채로는 물 한번 준 다음에 좀 말렸다가 가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예 상토를 이제 더 보강을 하시는 거죠. 주변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요거, 요 위에다 상부에다가 하나씩. 어차피 이 식물들이요, 여기서 계속 5월이 될 때까지 계속 자랄 수도 있는데요. 그래 좀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잘라버리시거나 생태가 안 좋아졌거나 이러면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 사이사이로 넣어주신 다음에 요게 만약에 빠져나가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살짝 바짝 붙여서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돼서 알뿌리를 서로 닿게는 해주지 마시고요. 닿지만 않게 골고루 넣어주시는 과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덮어줄게요. 살짝 덮어주시면 되고요. 이 원목 화분보다 상토의 깊이가 훨씬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작은 화분은 저희가 워낙 작은 화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땃으로 그 위치를 맞췄는데, 요거는 조금 더 밑에, 상당히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붙여서.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그 꾹꾹 눌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예 상토는요, 꾹꾹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흙뿌리 살살 뿌려주시고, 물을 주게 되면 저절로 내려가요.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나 1cm보다 아래로, 어쨌든 식물만 자리 잡을 정도로만 살짝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는 흙이나 이런 거는 꽁꽁 누르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cm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고요. 아까 남았던 요 자갈 있잖아요. 요 자갈을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뿌리셔서, 이 자갈은 앞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물 줄 때 물이 튀지 않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있는 자갈, 아까 남겨놓은 자갈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조금 뭐 원예 상토가 다 안 덮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어도 사실은 저는 이거 멀칭 안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보관하는 장소. 보관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화분이든 큰 원목 화분이든 모두 햇볕이 잘 드는, 그리고 찬바람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통풍이 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곳이 좋아서 베란다 좋고요. 베란다가 아니시라면 베란다 그 큰 창이 있는 바로 앞에서 키워주시면 되고, 물은 아까 똑같이 그 마르지 않을 정도로, 이 위에 있는 식물들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고, 2월 말이 됐을 때 뭔가 뾰족뾰족 크로커스부터 시작해서 뾰족뾰족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꽃배추나 이런 거 보면 누렇게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이런 애들이 생겨요. 이런 거는 그냥 수시로 보실 때마다 끊어주세요. 그럼 얘가 키가 점점 커지거든요. 나중에 꽃도 펴요. 여름이 되면 꽃도 펴서 사실 튤립, 수선화 다 지고 난 다음에도 이 꽃배추와 펜지가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여름이 됐을 때 오히려 꽃배추 꽃이 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 원목 화분에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식물 키우고 싶다 이러시면 걷어내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근 식물을 해를 거듭해서 계속 심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세요. 일단 네덜란드 쪽에서 오는 식물들은 그 원의 1년생으로 처리가 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튤립과 같은 경우 수선화 뭐 다 단연이기는 하지만 1년에서 그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화분에서 키울 경우에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좀 크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해를 거듭해서 살아준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마음에서는 1년 이렇게 한 5월, 6월 될 때까지도 키우시고 또 다른 식물로 교체한다. 그리고 해마다 구근 식물 조금 심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목화단 화분 작은 거든 큰 거든 요것도 이렇게 미니 가든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지만 이 안에서 정원의 맛을 또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원목 화분은 버리지 마시고 계속 두시면서 다른 식물 키우는 데도 활용하셔서 즐거운 정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